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장님들께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공제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제 미기재가 되게 되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금계산서에 체크된 부분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착오로 기재가 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부르는데 임의적 기재 사항이 차고나 누락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이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필요적 기재 사항이 미기재시가 되면은 이제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비용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이제 전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사장님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지사, 이제 관할 회사에 팩스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발급받으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급을 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이제 제조 가공해서 이제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계산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계산서를 또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을 하면서 면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로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6분의 6,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8분의 8, 근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내가 구입한 금액에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내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을 때,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이제 거래명세표나 이체 내역만 가지고서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